확진자가 뜸해진 가운데 평일에도 도내 명소와 유원지가 나들이객으로 붐비고 있습니다. 오는 19일까지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우려에 사전투표에 나선 유권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투표소에선 마스크를 낀 채 신분을 확인해 허술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의 언론이 집중되면서 군소정당 후보들은 자신을 알리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군소정당 후보들을 만나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건조특보 속에 원주와 평창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모두 주민이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로 번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도내에서 사흘째 나오지 않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감소세를 보이자 평일인데도 봄꽃 명소나 유원지가 붐볐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19일까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해달라고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에서는 지난 7일 발생한 철원 80대 환자 이후 추가 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욕탕 집단 감염 우려가 있던 철원에선 접촉자 등 의심 환자 천여 명 모두 진단 검사가 끝나 추가 전파 우려는 잦아들었습니다. 도내 환자 49명 가운데 60% 정도인 28명은 코로나19가 완치돼 퇴원했습니다. 환자 대부분 감염원을 특정할 수 있다는 것도 안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최근 한 달간 발생한 도내 환자 21명 가운데 11명은 해외 입국자이고 나머지 9명은 접촉자로 강릉 6번 환자 1명만 감염 경로를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지금까지 환자 감소에 큰 역할을 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의정부 60대 부부는 지난 주말 고성과 인제군을 여행했습니다. 지난 3일 고성 금강산 콘도에 머무르며 인근 횟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고 다음 날 인제 남면의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증상이 발현돼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동해안 도시에도 다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고 평일에도 도시 곳곳 벚꽃 명소에 마지막 꽃 구경을 하려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춘천 공지천에서도 3355 텐트가 세워졌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만약 여기서 느슨해져 버리면 이제 다시 또 이제 사회적으로 막 퍼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흘려보내기 아쉬운 따스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언제든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방역 당국은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도내 196개 투표소에서 시작됐습니다. 코로나 감염 우려에 사전투표에 나선 유권자들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일부 투표소에서는 신분 확인 절차에 허점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정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주시 행구동에 있는 사전투표소. 사전투표에 나선 시민들이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1m씩 간격을 두고 차례를 기다립니다. 볼 일이 있어가지고 그날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원주를 사랑하고 원주의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이라서 해야 되는데 일부 총선 후보들도 투표소를 찾아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투표소에서는 다양한 방역조치가 시행됐습니다. 투표장에는 먼저 체온을 측정한 뒤 손소독제와 위생장갑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장갑 때문에 지문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부 투표소에서는 마스크를 낀 채로 투표자의 얼굴을 확인하기도 해 신분 확인 절차가 허술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저 원칙은 뻗는 말인데 식별이 가능하면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투표 첫째 날 도내 투표율은 13.88%로 4년 전 6.68%보다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코로나 우려에 비교적 투표자가 적은 사전투표 기간에 투표하려는 유권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투표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 모든 투표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에 대해서는 투표 당일 별도의 동선과 시간대를 마련해 투표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이 청년 공약을 발표하며 청년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정의당 도당은 녹색 경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강원도 지역 인재 채용 확대, 여성 청소년 고용 의무 할당제 도입 등 청년 7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7대 공약에는 청소년, 청년 노동감독 암행 어사제 도입, 슈퍼우먼 방지법으로 성평등 돌봄, 1인 청년 가구 맞춤 지원 강화 방안 등도 포함됐습니다. 거대 양당의 공천을 받았거나 공천 불복으로 무소속 출마한 후보들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군소정당 후보들은 이름 석자 알리기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21대 총선에 출마한 군소정당 후보들을 만나봤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 세력을 기반으로 한 우리공화당 원주갑의 이강범 후보입니다. 계속된 태극기 집회에도 사회 변화가 없자 직접 정치에 뛰어들기로 했습니다. 공약은 없습니다. 국민소통센터를 신설해 주민이 원하는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참된 국민참여 정치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여지껏 배운 사람들은 거짓말이 일삼는데 우리 같이 진심을 가지고 정치에 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욱 많이 용기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제가 큰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같은 당 원주 의뢰 출마한 현진섭 후보도 정권 심판과 척결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를 좌파 독재 정권이라 칭하며 입법과 사법, 행정, 언론 장악은 물론 친북 정책을 편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공약으로는 신림에서 봉산동까지 관광개발 프로젝트를 내세웠습니다. 그렇게 외쳐왔는데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미흡하나마 제가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을 한번 바꿔보고 국회의원을 한번 바꿔서 세상을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지난 20대 국민의당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민생당의 공천을 받은 원주을의 안지은 후보는 진보, 보수로 갈리는 대한민국의 이념 대립 해소가 다섯 번째 출마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공약은 간현에서 신림까지 폐선되는 철로를 활용한 관광 중심도시 조성과 제2혁신도시 원주 유치 성사입니다. 좌우의 이념 대립 싸움을 끝내고 중도 실용 정치를 완성시켜서 안철수가 가다가 주저앉아 버린 중도 실용 정치를 완성하기 위해서 안재은이가 출마했습니다. 원주 의뢰 출마한 민중당 이승재 후보는 우리 사회 심각한 불평등 해소가 목표입니다. 돈이 돈을 버는 사회, 부가 되물림되는 계급 사회를 바꾸고 노동자, 요양사, 학교 비정규직 등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 신장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차별받는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받는 사람의 대변자인 민중당이 이번에 국회로 들어가야 됩니다. 평범한 주부인 홍천횡성 영월평창 김은희 후보는 국가혁명 배당금당의 3.3 정책 실현이 목표입니다. 모든 복지사업과 지자체 사업을 중단하는 등 국가 예산을 재편하고 만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월 150만 원을 지급해 인구의 90%를 중산층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정책만이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길을 생각했기 때문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면 1억, 주택 무이자 2억 무이자 지원, 그리고 출산하면 5천만 원을 정책으로 우리 인구 감소를 막겠습니다. 원주 갑 의뢰 출마한 배당금당 정상균, 정성호 후보는 다른 일로 바쁘다며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건조 특보 속에 원주와 평창에서 잇따라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원주시 신림면의 사유림에서 불이 나 산림 0.5 헥타르를 태우고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평창군 진부면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산림 0.3 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산림 당국은 원주에선 76살 김모 씨가, 평창에선 63살 한모 씨가 각각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넘겨받아서 음란물을 제작한 19살 A군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7월 채팅 어플로 만난 14살 여성에게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요구한 뒤 이를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추가 사진을 요구해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군이 해당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는 포착되지 않았지만 여성,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착취로 판단된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프로농구가 조기 마감된 가운데 공동 우승을 차지한 원주 DB 선수들이 개인상 수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큰 관심을 받으며 원주에 합류한 김종규가 유력한 시즌 MVP로 거론되고 있고 KBL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인기상 투표에서도 원주 DB의 허웅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수비상의 윤호영, 기량발전상의 김민구, 신인상의 김훈, 식스맨의 상의 김현호, 이상범 감독의 감독상 수상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수상 결과는 오는 20일에 공식적으로 발표됩니다. 광해관리공단이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혈액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공단은 오늘 주차장에서 헌혈 차량을 운영하고 직원 30여 명이 자발적으로 헌혈 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병 사태가 길어지고 개학 등이 연기되면서 현재 혈액 보유량은 평균 3.317로 적정량의 60% 수준입니다. 실내 모임 자제로 야외인 횡성 호수길에 관광객이 몰리면서 오는 19일까지 횡성 호수길이 임시 폐쇄됩니다. 횡성군은 그동안 현수막을 걸어서 호수길 방문 자제를 요청했지만 지난달 약 6만 명이 방문하는 등 작년보다 2.3배 많은 관광객이 몰려 임시 폐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내 홍보기간이 폐쇄 홍보기간이 충분치 않아 이번 주말에는 출입을 부분적으로 허용할 방침입니다. 4.15 총선 최대 관심지인 원주 갑선거구 후보자 방송토론회가 오늘 밤 9시 50분 원주 MBC에서 생중계됩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미래통합당 박정하, 무소속 권성중 세 후보가 참석하며 선거 전 마지막 방송 토론회인 만큼 주요 공약과 정책은 물론 자질 검증을 두고 열띤 공방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원주 MBC는 토론회를 유튜브로도 생중계하며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시청자 질문도 받습니다. 영월군이 자가격리된 주민들이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불시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관이 포함된 영월군 합동점검반은 최근 무릉도원면과 주천면에 자가격리 주민 10명을 점검한 데 이어 불시점검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불시단속은 전국적으로 자가격리 무단이탈 사례가 잇따르는 데 대한 조치로 현재 영월에서는 22명이 자가격리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발간된 지역 독립운동사 교재가 도내 모든 학교에 배부됩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